윤석열 후보 부인 비방 격화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여야를 막론해서 네거티브의 도를 이미 넘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격화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런 격화입니다. 윤 후보 부인을 연상케 하는 그림, 뭐 멘트들, 그리고 여러 이름들까지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 부인을 겨냥하여 네거티브성 비방하는 성격의 벽화가 매우 크게 그려져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이거 어떤 벽화일지 살펴보시죠. 2주 전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주인이 본인의 건물에 윤 후보 부인 비방 벽화를 설치한 겁니다. 벽화는 풍자로 그린 거다. 벽화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일 뿐 정치적 의도 없고 배후도 없다. 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적된 문구는 오늘 지울 예정이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비방 벽화, 일단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는 이거 배후가 있다, 강하게 의심하고 비판을 합니다. 배후가 있다. 이거 일단 어떻게 그려진 벽화일까요?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어딘가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수사기관에서 밝힐 문제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지금 저 서점의 주인 그리고 또 벽화를 의뢰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명백한 거죠.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표현이 의도 없는 표현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의도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건데, 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건 어떤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용인할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야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용인을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갔다,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건, 과연 저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검증의 영역,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뭐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만 거의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거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얘기에서는 문제가 됐던 문구는 지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에 나와서는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법적 판단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론 시장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낮은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 그런 점에서 뭐 야권의 비판도 중요하지만 여권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캠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뭐 김상희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선관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론에서 저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성에 대한 혐오이자 폭력이다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 정도 수준까지 막장으로 치달아서는 돼야 되냐라는 게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걸 표현한 사람은 자유다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가난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주면은 과연 그게 자유인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민의 자유 의사 표시인데 그건 자유롭게 표현돼야 된다고 봐요. 지칭하는 사람을 누구다라고 지칭 안 하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저거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정영진 변호사님. 네. 윤석열 후보는 재차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강한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인데,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네거티브성의 벽화를 그리는 것. 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희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가 중고서점이라서 제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딱 떠 있어가지고 봤더니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글 보면 딱 누구라고 특정이 돼요. 근데 봤더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법을 떠나서 참 천박하다. 천박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가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여가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했고요. 여가부 뭐 입장 안 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건물주나 이제 벽화를 그린 사람이 기본권 운운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없어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명예훼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뭐 줄리 운운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갖다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옆에 이제 김병민 대변인도 계시지만 이거는 뭐 대선 같은 걸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유불리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고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에 대법원에 기준이 하나 생겨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옛날보다 그 당하는 피해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책임에 있어서 그 배상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윤캠프에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시라. 왜냐하면 저분은 뭐 종로 한복판에 아주 근사한 빌딩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니까 재력도 충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두둑하게 이제 손해배상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좋은 일에 쓰시는 것이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판례가 그 논란이 되고 있냐면 예? 어떤 병사가 대통령 향 그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욕죄, 상관 모욕죄라고 해가지고 징역 6개월, 물론 선고유예가 붙었지만 징역 6개월이라고 하는 그 형사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저런 행위는 얼마만큼 큰 그 잘못인가. 제 생각에는 저거 그 판사가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구속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 지우지 말고 그냥 두고 형사처벌 받으시라 저는 그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벽화를 의뢰한 서점 주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분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인 것 뿐인데 그리고 보수인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내 개인적인 소감은 좀 세상에 미쳐가고 있구나. 단지 이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지금 문제지. 그걸 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와가지고 그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야. 그게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언니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 가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가세요. 동아일보에게 밝힌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없애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종로구 선관위, 예. 종로구청이 나올 필요가 있다. 종로구 선관위 뭐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현재 이미 이제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정치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사유재산의 자유의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도발이거든요. 불법일 줄 알면서도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고 폭력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자유라고 미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한 구청 자체 내에서의 옥외 광고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풍자와 어떤 벽화의 수준이 아니고요. 윤석열은 안 돼라고 하는 포스터예요. 그런 식으로 봐서 선관위에서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더군다나 뭐 또 보수 지지자들이 이렇게 차로를 막고 차로 벽을 세우는 것도 주체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양쪽 모두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도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 비방 벽화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윤 후보는 강한 배우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판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느냐 그림을 그리게 한 배우가 있을 것이다. 배우설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캠프에 김병미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네. 윤 후보가 김 대변인. 네. 배우설. 이게 단순한 어떤 느낌적인 주장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화가가 자신의 영감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분의 영감으로 그림을 그린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그림을 그리게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우설.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사실 정리를 해주셔갖고 무슨 말을 더 보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담한 사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흑색 선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인권의 피해를 보게 되고 성적 폭력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벌써 다른 누군가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비방 벽화를 그리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 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는 순간 결국 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정작용에 대한 노력들이 각 후보, 캠프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에 대한 모든 시민의식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김상희 부의장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한국의 정치 문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거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리고 윤 후보는 이 벽화 논란에 누군가 배후가 있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권주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자 인격살인, 하태경 의원, 과거 있는 여자는 영부인하면 안 된다는 몰상식한 주장, 자칭 페미니스트 문 대통령이 나서 막으라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김상희,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도 국회 부의장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명백한 인권침해다. 그 청년 정의당마저 여성 혐오적 흑색선전이다. 그러니까 여야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벽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와 성토가 나왔습니다.